김주엽 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9일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10일 예고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광주 방문을 정치 쇼로 규정했습니다. 김 위원장은 윤 후보가 전두환 옹호 발언 이후에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이 오히려 개사과 사진으로 국민의 분노를 산 데 이어서 광주와 5.18을 지지율 회복 도구로 삼는다고 비판했습니다. 이는 전두환 광주 쿠데타와 5.18 민주항쟁 등 현대사에 대한 무지와 역사의식의 반영이며 광주 방문 정치쇼는 또다시 5.18과 광주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. 윤 후보가 지금 할 일은 광주 방문 정치쇼가 아니라 광화문 앞에서 아픈 현대사를 간직하고 있는 온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이 먼저다. 계속해서 김 위원장은 윤 후보의 정략적 광주 방문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.